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회장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최기학 총회장은 동성애 확산을 막고 동성애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열게 됐다고 개최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후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홍호수 사무총장이 국민대회 행사를 소개했고 기자회견문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에 대한문 광장에서 열립니다.